채널 I. 이 유명 연예인들이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스몰 웨딩 딱 생각나는 연예인 그 이효리 씨. 아, 이효리. 그렇죠. 이제는 이효리 노노노 이봉규. 네. 진짜 근데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의 스몰 웨딩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꽤나 클 것 같아요. 우선 이병규 박사님의 스몰 웨딩은 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재혼 시장이에요. 아니 왜냐면 재혼도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혼도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그럼요. 더 아름다운 결혼이에요. 그리고 재혼이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초혼 청년들에게도 스몰 웨딩 많이 한다. 좋아. 가치가 있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알아서 우리 백 변호사 얘기처럼 관심이 높아졌는데 모델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빈 이나영 커플이 나왔는데 이 원빈 씨의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선 시골 정선의 밀밭에서 손잡은 결혼식 사진 하나 딱 올라왔는데 우리가 아는 절차적으로 복잡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멋지더라. 밀밭 결혼식. 그리고 하객들도 최소한 오셔서 강원도에 온 분들한테 가마솥에서 국수를 끓여서 줬다고 어머, 해요. 어머, 어머. 그게 결혼식이 전부예요. 정말 예뻤죠. 줄에도 없고. 줄에 없고. 줄에 없고. 네. 우리 가마솥도 없이 했어. 아무것도. 이봉규 결혼식. 그러면은 원빈 나한테 안 돼. 까불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봉규 박사님하고 비슷한 커플이 정우 김유미 커플인데. 어, 있어? 아,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드렸고요. 아. 커플링만 교환했어요. 아니, 부모님은 참석했지? 부모님은 가셨죠. 아, 우린 네. 부모님도 안 가셨대니까? 아, 근데요? 그 부모님이 가신 게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 아니, 여기 초혼인데. 아, 그 조정치 정우 커플은 네. 최고 정상에서 둘이 이제 등산복 입고 결혼식 인증. 그래서 결혼식에서. 좋다. 왜 아무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봉규 박사님을 조금 더 넘어선 커플. 어, 있어요 또? 네. 없을 텐데. 구혜선. 친구분. 구혜선 안재현 커플인데 이 커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네. 예식에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네. 라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소아병동에 기부했어요. 결혼식 비용을 야, 정말 요건 내가 졌다. 네. 요거 정도는 요건 졌다. 이게 이제 스몰 웨딩도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멋있다. 제가 채널 I